올 초에 그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해가지고 빨간 옷 입고 막 선거운동에 나서는 일. 그러니까 예비후보만 하는 거예요. 뭐 결국 뭐 컷오프 되겠지만은. 그러면 이제 새 필름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, 언론은? 4년 전 필름을 안쓸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제 적어도 야권에 있어서 부담을 주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강남에 좀 출마를 해가지고 예비후보로 원전을 거기다 유치하고 사드 유치하고 탄저균 그 연구실도 거기 유치하고 뭐 그렇게 해서 아니 새누리당은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하겠다는 새누리당에 그 당론에 부합하는 도와드리지. 아니 그 어딘가는 원전을 지어야 될 것이고 어딘가는 사드를 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해서 한번 그 뭔가 정직한 정치를 한번 구현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좋은 아이디어 해봤습니다. 같습니다.